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1월의 달또 새로운 2월을 기대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면용은 공부 시작해 기태 친구와 김영진 친구가 농장을 십수 년 만에 만남입니다. 기태 친구가 중년이 되어서 교수를 은퇴한 후에 이웃인 고향 성주로 이촌을 한다고 하더니 이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진 친구는 제가 대구 방촌동 근무시에 가끔 친구들과 만났던 친구입니다. 대구은행을 저보다는 조금 일찍 퇴직을 한 후에 이런저런 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경험이 많은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염려해 주는 좋은 친구들이 지금 그리에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히 기분이 드는 그런 하루입니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이제 흰머리 허락과 맹한 머리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들이지만은 옛날 학창시절의 추억들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암이 깊어가는 줄도 모를 채참 빛나는 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친구가 빈 소주잔 한 잔에 술을 따릅니다. 그리고 전성구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가 바쁘게 사느라 잊고 살았는데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살줄 알았는데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성구 친구는 나고는 중학교 동창에다가 대구상고 입학 후에 그 친구는 먼저 부산 상부로 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집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저도 부산으로 학교를 진학을 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학업을 은행 첫 코인 발행지가 한 범일동, 문현동 지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구 친구 서면에 있는 소정권에 입사를 해서 주말이나 쉬는 날 가끔은 만나서 또 마시고 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가끔 그 친구의 아파트에 놀러도 가고 했습니다. 아마 형도 대구농구를 나와가지고 참 저에게 친절하게 잘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 근무 시에 몇몇 친구들하고 함께 한잔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양산인가를 살고 있었으나 대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몇몇 친구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에 연락이 부결되었었습니다. 친구는 리더십이 강했었고 부산 선거로 전화를 갔지만은 대구에 있는 친구들과 항상 연락하고 했던 그런 멋진 친구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산 상고에서도 몬스터클럽 회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선구를 아는 분이라든지 그 가족들과 연락이 닿는 분이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인생이 막 기농기촌 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농촌의 현실과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랄까, 바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열정적 토론도 하면서 이런 노년의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깊은 이야기들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친구는 교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 교육과 학부모들에 대한 바람, 그리고 저 같은 촌부가 바라보는 대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환상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기능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큰아들이 교수니까 그때 친구가 하는
교수 가족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그리고 교수의 호칭에 대해서도 잘 유념해서 알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영진 친구는 방면에 경험도 많이 있고, 특히 부동산 임대, 인공매 이런 쪽에 유박한 지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의 꿀팁들을 많이 전수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여수 풍광교원 땅으로 기여한 황선태 친구와는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집앞 해안선 100km를 구입하고 배도 한척 장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관리 업무도 하면서 활기찬 노년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지만 문제는 혼자서는 할수 없으니까 함께 할 사람이 없어 싶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농촌이든 어촌이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 밤 깊어가는 줄 모른 채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오기로 했다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오지 못한 강경수 친구랑 언젠가 전화로 한번 뭉치자고 했던 백상이 인계 친구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구정 지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얼굴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 친구들이 떠난 후에 아시안컵 축구 한국과 사우디전을 보면서 마음도 졸이고 은은으로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후반 연장 조규성의 극적 동점골과 그리고 승부차기 승리로 이번 좋은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모두들 굿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농장 한 바퀴 돌고 맨 사무소에 조미 교란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기술센터에서 있는 미생물 활용 교육 등록도 했습니다. 내일은 자두대학 교육 등록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람이 많아서 추천을 한다고 하니까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공부하고 재배하고 판매까지 해야 되는 농부의 쉽지 않은 일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댓글입니다. 우리 애늘 아가가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집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하더니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 농부는 더욱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